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졌어요. 나이 드니까 살이 찌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니까 갑자기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좀 거칠어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혈색도 안 좋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건 라인 댄스인데. 팔다리 쭉쭉 뻗고, 아, 춤 실력 좋으신데요. 엉덩이가 너무 빵빵해서 너무 섹시해요. 통통쌤 매력이 있으세요. 엄청 열정적이신 통통쌤이십니다. 아직까지는 제 이상형이에요. 오. 안녕하세요. 라인댄서계의 통통쌤 최혜란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잘 안 빠졌어요. 출산 후부터. 접니다, 저예요. 회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선생님 다리가 굵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근거리는 거를 들었어요. 충격 먹었지 좀. 수지침도 맞아봤고 복부에 부사도 맞아봤고 계속 누구나 다 다이어트는 삶의 계속 연장이겠지만은 저는 절실하죠. 실제 나이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신체 나이가? 고도 비만이시래요. 아, 건강한 식단을 또 하고 계시대요. 이상하다. 보통 이상 안 좋은 걸 드실 텐데. 또 잠도 제때제때 네, 주무시는 거야. 네, 규칙적으로 주무시고. 운동하시잖아요. 네. 신기할세. 뭐가 문제지? 제가 이제 60이 다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파요. 위축성 위염 진단도 받은 적이 있고 또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혈압도 이제 집에서 한 번씩 재다 보면 혈압이 고혈압으로 나오더라고요. 변비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도 진행이 돼요. 단순히 나이 탓만 하기에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 왜 오늘 의뢰인은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 않고 건강까지 이상이 생기는 걸까요? 갈수록 미스테리해집니다. 미스테리하네요. 예. 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 우리 친구들 보세요. 네. 자, 늙는다. 네. 노화가 온다. 대부분 다. 고등학교 졸업사진하고 달리 조금씩 다 살이 쪄 있어요. 아, 근데 빠진 사람은 별로 없죠. 맞아요. 자, 그런데 살이 쪘어요. 네. 쪄서 비만이 오면은 이 비만 때문에 노화가 가속이 됩니다. 더 빨리. 말씀드려볼까요? 아. 살이 찌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다양한 병들이 친하게 다가옵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더 많이 오죠. 네. 이런 질환들이 몸에 노화를 더 빨리 진행시킵니다. 노화가 왔어요. 비만이 왔어요. 네. 그러면 다시 살이 쪄서 다시 노화가 가속돼요. 이런 악순환이 없죠. 늪이다, 늪. 예.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중년에 다이어트가 그만큼 힘들고 또 그만큼 또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절식 있죠. 운동 있죠. 네. 이거 말고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거든요. 오늘 의뢰인께서는 그거를 아마 놓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잠깐 봤을 뿐인데 분명 우리 순정 닥터분들이 뭔가 짐작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5년 전부터 고지혈증이 있어서 매일매일 챙겨 먹고 있어요. 매일 드시는 약들이 늘어나면 네, 참 고민이에요. 위약, 간약까지. 아, 저거 은근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저렇게까지 힘들하신다고요? 저도 가끔 집안일 돕는데 저 정도로 힘들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든지. 잠깐만 움직여도 이렇게 막 숨이 차고 힘들어요. 힘들어. 집안일 하기가 이렇게 힘드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의뢰인이 2대 강도보다는 체감상 더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자기야, 운동 가야지. 아,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맞는 옷이 없네요. 살 하나 때문에 이게 뭐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 맞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자, 바람도 좋고 금슬이 너무 좋으시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것도 좀 건강의 한 또 요소잖아요. 그렇죠. 오늘 어두워지셨죠? 어디 불편하신가? 배가 아파.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은 거야? 잠깐만. 아, 나 신호 온 것 같아, 오랜만에. 아빠야. 변비는 저렇게 갑자기 맞아요. 신호가 오나요? 그렇죠. 이완성 변비인 분들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의 10명 중 3명은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꽤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꼭 저렇게 해도 잘 안 나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야, 20분 지났어? 네.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에요. 얼마나 아프시면 저러실까요? 큰일 치르시고 나서 기진맥진하신 것 같아요. 아, 고민거리겠는데요. 화장실 왜 안 나왔지? 기억도 안 나. 아니, 어, 저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닌가?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식은땀도 나고 어지럽고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변비는 안 겪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전체적인 몸 상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검사 내용에서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문제가 될 텐데 네. 사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수치들 중에 어떤 것을 눈여겨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어떤 항목이 좀 중요한 겁니까, 이분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예요? 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산소 찌꺼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이 활성산소가 적정량이 제거되지 않고 몸속에 과하게 쌓이게 되면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이 우리 몸에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져서 활성산소가 정상세포를 오히려 공격하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의뢰인처럼 비만을 비롯해서 각종 만성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속 노화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가속 노화요? 말 그대로네요. 가속 노화? 아니 우리 의뢰인 제가 봤을 땐 동안이시던데요? 우리가 노화하면은 얼굴에 노화만 생각하시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가속 노화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피부, 장기, 우리 몸의 기능, 신체 전반적인 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서운 건 이 활성산소가 몸을 노화시키면서 염증도 늘리고 심지어는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90%가 이 활성산소와 관련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의뢰인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잘 건강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네. 활성산소가 비만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이때 지방 대사 기능도 함께 떨어져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의문. 네. 왜 우리 의뢰인 몸속에 이렇게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게 된 것일까? 네. 분명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도 많이 종종 사 드시겠네요. 와우. 잘 먹었어. 좀 받을... 아이고. 응? 오! 오! 찾았네, 찾았어. 이거네, 이거네. 설마. 아니다. 어, 근데 너무 많은데요? 너무 작게 먹는 거 아니야? 완전 됐다. 칼국수에 양념장을 넣어 먹는 것만 봤지 소금을 그죠? 네. 어 설렁탕인 줄 알았어요. 나 한번 먹어봤는데. 아이고. 어 전기운 느낌이야. 짜긴데 왜? 진짜 진짜 내가 좀 짜게 먹나? 아유 많이 짜죠 그 정도면. 나 아까 소금 넣을 때 올렸어. 근데 지금 저런 반응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는 게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되시면 막 두기도 심하실 거고. 너무 국물까지. 진짜 뜨겁고. 어 혀가 찌릿찌릿거려. 얼마에 어느 정도예요? 과연? 4배 높아요, 4배. 우리 의뢰인 짠맛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짠맛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칼국수에 소금을 더 첨가해서 드셨잖아요. 그 염도를 측정해봤을 때 3.12%.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보다 염도가 2.57%나 높습니다. 이는 우리 간장맛 양념치킨, 또 소세지 튀김 이것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혹시 평소 집에서 드시는 음식도 저 짜게 이렇게 짜게 드시는 걸까요? 네, 그래서 아침, 저녁 식사 때 드신 음식들도 염도를 측정해놨는데요. 우리 의뢰인은요, 기준치보다 약 2배 정도 짜게 먹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보면 저 음식들이요, 기본적으로 짠 음식들이에요. 다. 맞아요. 네. 네. 나트륨을 이렇게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네. 활성산소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실제로 영국 국립 식생활 영양조사에서
성인 하루 소금 섭취량 1g 늘어났을 때 과체중 또는 비만할 위험이 26%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트륨 섭취가 늘면은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또 이 간의 섬유화증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일 나트륨 권장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소금으로 따졌을 때 5g 정도인데 티스푼으로 두 숟가락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 섭취량의 1.5배 정도 되는데 의뢰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는 짠맛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신 네. 식단이 좋은 게 아니었군요. 네. 결론적으로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뭐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이제 스냅 촬영도 예약 다 했어요. 어? 아, 어때? 좀 아이가 한번 먹어볼래? 네. 감사합니다. 자, 며느리의 반응은? 시집살이 안 하려면 웃어야 돼. 짜도 웃어. 어때? 약간 짠 거 같아. 와, 와, 와. 용감한 우리 예비 며느리. 솔직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빠 물 마실래? 어, 나 물 좀. 자기는? 나는 안 마셔. 됐어. 자, 물부터 그렇지 짰던 거야. 그렇죠. 맞아, 맞아. 말씀은 못 하시고. 어우, 벌컥, 벌컥. 아니, 그런데 왜 의뢰인은 물을 안 드세요? 운동을 하시는데도 뭘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요. 짜게 드시는데도 뭘 안 드시고. 그러니까. 원래 타고온 아기를 물을 별로 안 마시는 것 같아요. 몸에서 원하지를 않아요. 저는 갈증을 못 느꼈어요. 어머니. 네? 이거 받으세요. 이거 뭐예요? 이게 오늘 하루 어머님이 드신 물의 양이에요. 정말요? 이렇게 이거밖에 안 먹어요? 물을 우유과 한꽉 먹는 거잖아요, 작은 걸로. 그렇죠. 너무 조금 드신다. 우리 의뢰인은 생존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수칙도 놓치고 계셨습니다. 생존 수칙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에 약 60에서 70%를 구성하고 있는 수분. 네네. 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데요.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물 그 조금 안 마신다고 그렇게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몸에서 수분량이 4%만 줄어도 근육의 피로감을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그죠? 심지어 몸속 수분량이 12%가 줄면은 무기력 상태.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20%까지 줄면 의식을 잃게 되고 결국에 사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짠 음식은 계속 들어갔고 네네. 물은 안 마시고 네네. 몸에 염분이 많으니 네네. 삼투 현상에 의해서 발을 가는데 실 가듯 부종도 당연히 생기겠죠. 수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신진대사가 떨어지죠. 열량 소모가 줄고 살이 빠지겠어요. 살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뭐 비만이라든가 노화라든가 이로 인해 생기는 네. 각종 만성질환 역시도 우리 생활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좀 출발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저도 다시 한번 제 생활 좀 들여다보게 네.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순정시대 두 번째 주인공 한번 만나보러 갈 겁니다. 이분은 과연 어떤 습관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지키셨을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이 52세 강소영입니다. 그럼 부탁까지. 와, 멋지다. 아프고 나서 꿈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아프셨다고요? 어디가? 미용사 특성상 끼니를 제때 못 먹으니까 김밥하고 떡볶이를 먹었던 것 같아요. 네네. 퇴근을 맞아요. 하면 라면 두 개 밥 말아 먹고. 오, 아 폭식하셨구나. 최대한 빨리 빼야 되겠다는 생각에 운동도 하루에 10시간씩 무리하게 했어요. 예? 10시간이요? 와, 어마어마하게 빼셨네요. 너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니까 갑자기 늙어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돌이 하나 몸 안에 딱 들어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3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 부어있는 거 봐요. 저 호르몬 치료 때문인가요? 몸무게가 저렇게 불 수가 있어요? 호르몬 치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우선 보통 우리가 항암 치료하면은 살이 빠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표적 호르몬 주사, 표적 호르몬 경구 항암제를 먹게 되면은 호르몬 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몸이 계속 붓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살은 찌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건강하게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자 해서 살을 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회복이 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와. 엄청 탄탄해 보이신다, 몸이. 예, 좀 무리한 다이어트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확 늙어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진짜? 네,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피부 노화와 면역력 저하의 주범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식사량을 무리하게 줄이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지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살을 열심히 빼려고 운동을 과하게 하면 체내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심박수가 일단 증가해서 몸속의 산소량이 10배에서 15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증가한 산소를 에너지로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못하면 몸속의 활성산소로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소영 씨는 이것을 한 방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비만, 노화, 건강을 한 번에 사로잡은 비결 만나볼까요? 아니 아침 대바람부터 뭐 하시는 이게 설마 운동이에요? 오 저거 진짜 아프다. 이게 진짜 아파요. 네. 안 해본 분들이 깜짝 놀라요. 아, 좀 많이 해본 솜씨다, 그죠? 저는 식단이 제일 궁금해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막 소금 대신에 넣는 거예요. 오! 식초 들어갔어요. 와. 소금 대신에 레몬즙을 넣었어요. 레몬즙 넣으면 시지 않아요? 하나도 안 쉬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나도 안 쉬어요. 레몬즙이 저렇게 나와요?
살살 죽으면 막 죽으면 침내나? 침내는 안 나도 부끄럽잖아. 부부가 너무 잘났나? 내가 안 갈게. 아, 조금만 더 먹어. 알았어요. 많이 먹어야지. 소영 씨가 정말 똑 부러지게 건강하게 잘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서 드세요. 우리 딸이 오리를 많이 늘었네. 맛있다. 상큼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찾았잖아. 이게 씨하고 껍데기까지 다 이렇게 해서 한 거래. 그것도 안 시어. 그래서 그게 걸치고 약간 건강한 맛이. 그러니까 그냥 물 대신에 저렇게 레몬즙을 섞은 물을 평상시에 수시로 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레몬을 직접 사서 짜서 먹어봤는데 팔도 많이 아프고 너무 손목 아프시겠다. 아, 저도 저거 많이 해봤어요. 맞아요, 저렇게. 즙도 많이 안 나오고. 소영 씨는 레몬수로 틈틈이 수분 보충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네요. 네,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은 건강에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레몬수가 바로 비만, 노화, 건강을 잡는 비결로 보이는데요. 이 레몬수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레몬수에 큰 비밀이 숨어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이제는 좀 공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수분 섭취뿐만 아니라 식단도 완전히 극과 극이었죠. 최혜란 씨는 이 중에서 특히 실쌀밥, 칼국수, 밀가루 위주의 탄수화물은 대표적인 산성식품입니다. 아, 또 산성식품이라 하는군요. 반면에 예. 강소영 씨가 즐겨 먹는 오이, 미역, 시금치, 레몬 등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레몬이 어떻게 알칼리성 그러게요. 식품이에요? 다 산성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산성 아니에요? 네, 레몬의 신맛 때문에 산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레몬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에는 산성이에요.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 그리고 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요. 이거 너무 반전인데요. 야. 정말 레몬의 놀라운 비밀 맞네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네. 산성식품인 탄수화물, 인스턴트에 육류 위주의 음식들 드시죠? 네. 인스턴트가 흔해졌잖아요. 이렇게 계속 드시면 더욱더 산성에 가속화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알칼리성 식품 섭취를 통해서 신체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강력한 알칼리성 식품인 레몬이 우리 몸의 산성화를 막아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몬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비타민 C! 이 비타민C는 네. 항산화력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합니다. 레몬의 비타민C는 천연 비타민C예요. 자연에서 온 비타민C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레몬 속에 풍부한 천연 비타민C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꼭 레몬만 먹어야 하나? 맞아요. 다른 과일에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과일과 비교해 보면 레몬의 비타민 C 함량이 월등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00g 기준으로 사과는 2.03mg, 배는 2.65mg, 바나나는 6.6mg인 것에 비해 레몬은 무려 52.07mg입니다. 비타민 C만 딱 놓고 본다면 레몬 하나를 먹을 때 사과는 약 25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몬은요, 네. 비타민 C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 카로테노이드 등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몬의 강력한 항산화로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비커, 네. 이 비커를 우리의 몸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 비커 안의 용액을 활성산소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몬즙을 넣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우. 오. 와우. 오. 짠. 어때요? 색이 옅해졌네요. 맑아졌어요. 네. 이렇게 레몬의 강력한 항산화력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산소와 자외선으로 인해서 자극받은 세포에 레몬 주스를 처리했을 때 이 세포의 활성산소 생성이 억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MDA 생성이 억제되고 간 항산화 물질의 수치는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강수영 씨가 과거에 극단적인 어떤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건강까지 잃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후회를 하고 나서 지금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찾은 것이 바로 레몬즙이라고 했습니다. 아 근데 레몬즙이 말이죠. 체중 조절에는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건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체중이 늘어난다.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성인에서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혹시 지방방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방방울. 지방방울요? 지방울은 들어갔고. 그러니까요. 예. 지방방울은요. 지방세포 안에 들어있는 작은 세포기관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을 차고 저장해놓는 지방의 저장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 이 지방방울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성인이 돼서 이 지방방울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그리고 비만이 되는 거죠. 이 지방세포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레몬즙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몬 역시도 껍질까지 먹어야 좋다는 얘기도 저도 들은 적은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은 건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레몬 껍질에는 비타민 C를 비롯해서 항산화, 항균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껍질째 먹는 걸 추천은 드려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집에서 레몬을 먹을 때 껍질까지 다 짜서 갈아서 먹기는 어렵잖아요. 숙소에 갈아야 돼. 그래서 저는 소영 씨가 드시는 레몬즙처럼 껍질까지, 씨까지 통으로 착즙한 레몬즙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앞서서 우리 소영 씨가 레몬즙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 외에도 샐러드나 네. 각종 요리에도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것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혜란 씨가 고민하는 비만, 노화, 건강 이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한 번에 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1일 1 레몬을 당장 시작하셔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순정시대에서 드린 맞춤 솔루션을 잘 실천하고 계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을 드시려나. 또 짠 음식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보죠. 오, 이제 소금도 안 넣으세요. 양념을 더 치나요? 이제는 소금 대신 레몬즙을 써요. 레몬즙 생각하면 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아, 레몬즙.
맛있어. 간도 딱 맞아. 나 이제 음식 절대로 짜게 안 먹을 거야. 과연 입맛 성형에 성공하셨을까요? 어허허, 많이 좋아졌다. 정말 잘하시고 계세요. 다 기준치와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자, 운동 좀 해볼까? 아주 좋아요. 몸속 독소도 저렇게 풀어줘야겠죠? 저게 처음에만 좀 아프지 계속하면 진짜 시원해요. 강소영 씨가 드셨던 레몬수 틈틈이 드시나 봐요. 자기야, 레몬수인데 한번 마셔봐. 시원하다. 순정시대에서 알려준 솔루션대로 꾸준히 레몬즙을 잘 챙겨 먹었더니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수업에도 가면은 회원님들이 체력이 왜 이렇게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레몬즙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활성산소 몰아내면서 건강하게 잘 살겠습니다. 순정시대 감사합니다. 와. 네. 자, 4주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네. 네. 체중이 일단은 줄었고요. 네. 염증 수치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그거 아시죠?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지금처럼 레몬즙으로 꾸준히 관리하셔서 통통 뛰는 활력과 건강한 일생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순정시대가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